종이 손의 친구 뽑기 상자를 만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상자 종이를 뽑기 상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종이 상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르는 도구와 붙이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먼저 상자를 찢어지지 않게 온전히 펼쳐야 하는데요. 상자 안쪽에 보면 이렇게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뜯어서 넓게 펼쳐줍니다. 이렇게 상자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로고가 없는 깨끗한 안쪽 면을 바깥으로 나오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로고가 있는 면으로 뒤집어줘서 우선 여기를 잘라줍니다. 이 잘린 조각을 나중에 바닥으로 사용하니까 잘 보관해 주세요. 상자의 도면을 그려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고 접어주면 되는데요. 그림과 같이 빨간색은 자르면 되고요. 파란색 점선은 접히는 부분입니다. 자르는 부분의 크기는 사용하는 상자에 맞춰주면 됩니다. 같은 색깔이 같은 길이를 표시한 부분입니다. 얇은 면은 최소한 3cm 이상 남겨주는 게 좋습니다. 도면대로 다 잘랐다면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위쪽에 얇은 기둥을 테이프로 먼저 연결하고 옆면은 글루건과 테이프로 고정해 줍니다. 반대쪽 면도 마찬가지로 붙여줍니다. 형태가 어느 정도 잡혔는데요. 맨 처음 잘라주었던 바닥면을 여기 넣어줄 겁니다. 이 바닥은 뽑기함과 같게 구멍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모서리를 조금 잘라주고 옆에 벽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바닥을 안에 넣어주면 뽑기 상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원하면 여러분이 더 예쁘게 꾸밀 수 있겠죠? 이제 이 상자 안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뽑아볼까요?